네, 우리 대한전선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탐정 박 대표입니다. 제가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매일 이렇게 대한전선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걱정이나 근심들에 대해서 좀 덜어드리고 앞으로 이 대한전선의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 일요일 오전 5시 22분. 새벽 5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또 제가 오늘은 특별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대한전선에 대한 대응 전략 리포트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리포트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들, 이 리포트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대응만 잘 하신다면 충분히 대한전선을 통해서 조금 만족할 만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리포트 받아가시는 방법 잠시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저박 대표, 힘내라고 좀 댓글에 응원 한 번씩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응원은 좀 길게 적어주셔도 되고요. 뭐, 짧게 그냥 뭐, 힘, 혹은 뭐, 화이팅, 이렇게만 적어주셔도 정말로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댓글 꼭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도 좀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대한전선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포인트가 있어요. 자, 앞으로 이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MS라고 하죠. 이 MS 쪽에서 글로벌 수주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얘기도 다시 한번 드릴 거고요. 제가 좀 차트상으로도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제가 차트에 선을 3개를 그어놨어요. 자, 이 선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그어놓은 선 같은 경우는 15,000원인데요. 자, 현재 대한전선의 주가에 좀 강력한 지지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원래는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좀 저항라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저항라인을 강력한 수급과 함께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해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존의 저항 구간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지지라인으로 변하게 된 구간인데요. 자, 그래서 이 캔들을 좀 기준봉으로 보셔야 돼요. 이 캔들을 기준봉으로 보신 다음에 이 캔들의 중앙값 정도인 16,500원. 자, 이 캔들이 바로 2차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되어 이제 형성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 같은 이 조정 흐름이 나오더라도 이 지지 라인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은 좀 제한적일 거고 웬만해서는 이 가격을 깨지 않을 겁니다. 자, 물론 이제 100%는 아닐 거예요. 주식엔 100% 없습니다. 하지만 좀 가능성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는 웬만하면 안 깨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현재 지금 시장의 수급과 주도 테마가 이 전선주, 전력 인프라 쪽에서 원전 쪽으로 잠깐 손먹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테마주들의 좀 순환매는 특히나 요즘처럼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좀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현재 이 원전주로 갔던 이 수급들 다시 한번 전선주로 넘어오게 되는 순간 이 강한 저항 라인이 21,000원 반등 나와주면서 21,000원 돌파해 낸다면 충분히 3만 원까지도 상승을 좀 기대해 볼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대한전선이 괜찮은 종목이고 좋은 종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이 16,500원 선을 하방으로 이탈하면서 주가가 무너지게 되는 경우 확률적으로 적긴 하지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상황을 미리미리 대비는 해 놓으셔야 돼요. 자, 항상 주식은 대비는 미리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가격 밑으로 주가가 빠진다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 이 대응 방법에 대해서 제가 대응 리포트를 만들어 왔고요. 자, 이 대응 리포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로 좀 드리고 있어요. 자, 무료니까 받아가시기 바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대응 리포트 받아가시는 방법 잠시 뒤에 알려드리겠다고. 자, 어떻게만 받아갈 수 있냐? 자, 정말로 간단해요. 제 개인번호 알려드릴게요, 일단. 010-4123 8575 010-4123 8575제 개인번호인데 자 일단 여러분들 이쪽으로 문자로 대한이라고 딱두 글자 보내주시면은 아 우리 대한전선 주주님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 대한전선에 대한 대응 전략 리포트 이거 좀 받고 싶으셔서 요청을 하셨구나 라고 제가 좀알수 있겠죠. 이게 제 개인 번호다 보니까 스팸 문자 굉장히 많이 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문자와 이 스팸 문자랑 좀 구분하기 위해서 대안이라고 좀 적어서 보내주셨는 점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그빌 게이츠 얘기 잠깐 꺼냈었는데 그 얘기가 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지금 빌 게이츠가 AI 데이터 센터, 이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해저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짓는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전력을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합니다. 자, 전력 쓰면 뭐가 나오죠? 열이 발생해요. 자, 그래서 이 열을 효과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아, 바닷속에 짓자라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 해저 케이블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이 해저 케이블 어디서 만드냐? 대한전선이라는 겁니다. 대한전선은 이미 미국에 있는 해저 케이블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가격적인 면에서 굉장히 경쟁력을 지니고 있고, 기술적인 측면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한전선 매출의 10% 어디가 좀 책임을 지고 있냐? USA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조차도, 미국이란 국가조차도 이 대한전선에게 수주를 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 앞으로 수주 안 넣을까요? 저는 그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충분히 글로벌 수주 들어올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 규모도 1조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대한전선에 들어왔던 글로벌 수주들, 이제 2022년도에는 얼마가 들어왔었냐? 4천억이 들어왔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는 한 분기 만에 누적 수주가 2천억이 들어왔어요. 자, 원래는 1년 동안 4천억이었어요. 1년 동안. 근데 한 분기 만에 2천억을 벌었다? 자, 단순하게 수치만 계산해 보면 곱하기 4하면 되죠. 자, 얼마 나왔죠? 8천억이 된 거예요. 참, 여러분들, 현재 이 수주 잔고가 거의 두배 이상 늘어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 좀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직선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글로벌 수주 누적액은 이렇게 곡선 형태로 가파르게 상승을 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그냥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검색만 해보셔도 얼마나 이 데이터 센터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많이들 필요로 하는지 여러분들 바로 검색해보시면 알수 있을 거예요. 때문에 앞으로도 이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게 될 거고, 그럴 때일수록 대한전선의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조정 흐름들 걱정하실 필요 없고 타점을 역이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 한개 준비해 왔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선물은 바로 세력주 연구소 TV의 특별 교육 자료입니다. 자, 실전 매매에 대한 모든 게 담겨져 있는 저희 연구소만의 필살 자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목차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목차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때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 모두 다 정리를 해놨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한 모든 것들,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반영한 요소인 이 지지와 저항, 여러분들 이 지지와 저항만 잘 알고 계셔도 여러분들 지금 현재 수익률에서 5에서 10% 정도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자, 그만큼 중요한 요소고요.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놓았고, 실전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고 분할 매도 언제 해야 되는지 전부 다 적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세력들의 패턴, 이 패턴들 반복이 되고 있는데 어떤 패턴이 있고 여러분들 어떻게 역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세력들의 패턴이 항상 거래량의 흔적이 남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파악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용할지 실전 활용 방법까지 전부 다 적어놨으니까 반드시 이두 가지 내용은 여러분들 파악을 하셔야겠죠. 여러분들이 이 3번과 4번, 5번 내용만 전부 다 마스터만 하셔도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 잡고 주식에 대한 매수와 매도 전부 다 확실하게 좀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저희 연구소의 시크릿 종목, 이 종목을 마지막에 제가 넣어놨는데요. 자,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역시 AI, 인공지능이죠. 자, 그래서 현재 이 AI에서 파생되어 나온 데이터 센터, 전선, 구리, 그리고 원전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 원전 같은 경우는 AI 데이터 센터용 미래 전력원으로서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SMR, 소형 원자로 모듈이라고 하죠. 자, 이것 때문이죠. 자, 그런데 원전주들은 이거 말고도 한 가지 더 엄청난 대박 재료가 있어요. 자, 바로 체코 원전 수주입니다. 이번 체코 원전 4기의 사업비가 최소 30조 원 규모인 만큼 관련주들 엄청나게 크게 움직여 줄 건데요. 자, 이르면 6월부터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우선 협상 대상자,
이미 어느 정도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리스트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리스트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그 누가 수주를 받든 상관없이 부가적인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을 바로 저희 연구소의 시크릿 종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총이 3천에서 한 4천억 정도 돼요. 규모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종목이 가벼운 만큼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정말로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 세력들도 이걸 이전부터 꾸준히 많은 자금을 통해서 매집을 해왔습니다. 게다가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에서 이제 에너지 안보 이슈가 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됐는데요. 이 때문에 지속적으로 뭐 폴란드나 유럽에 있는 각국 원전 시장, 여기서도 이제 수주가 들어오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볼수 있는 바로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맛보기로 앞에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슬쩍 보면서 연구소 종목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임해야 되는 자세, 이런 것들 깔끔하게 정리해 놨고요. 주식 투자하실 때 이제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자, 이런 것들, 모든 것들 깔끔하게 정리해 놨고, 자, 지지와 저항,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 자, 시장 참여자들이 심리가 모두 다 들어있어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쭉 나와 있고,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전 사례를 통해서 언제 신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고, 뭐 전량 매도나 추가 해야 한다면 언제쯤 해야 될지, 전부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 실전 활용 방법까지 넣어놨고요. 패턴들 싹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깔끔하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실전에서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CB, PW, 이러한 걸좀 이용한 방식들이 성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들의 평단가 파악하는 이 공식까지 전부 다 여기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세력들의 진입 구간, 매집 구간, 차익 실현 구간, 전부 다 파악하는 방법,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들 전부 다 나와 있고, 자, 코스피 매물대를 통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이 방법까지 전부 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시크릿 종목, 원전 최대 수혜주인데 목표 수익률 800% 이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미 세력들의 자금이 5천억 넘게 들어왔고 매집도 8년 넘게 했습니다. 자, 과거에 1차 매집 시기에는 500%의 상승이 나왔어요. 자, 근데 이때 다안 나왔습니다. 윗꼬리 보시면 아직 탈출 다안 했죠. 일부 물량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원전 이슈와 관련해서 3천억의 추가 자금과 3년간의 매집을 통해서 지금 이제 슈팅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때문에 여러분들 비슷한 구간에서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이 목표 수익률 비슷하게 챙겨 가셔야겠죠. 반드시 챙겨 가셔야 됩니다. 이 자료 매매 기법과 시크릿 종목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오픈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받아가시고요. 자, 무료인 대신 여러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자료와 종목 어떻게 받아가냐?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 010-4123-8575, 010-4123-8575. 자, 제 개인 번호인데, 자, 이쪽으로 여러분들 연구소라고 딱세 글자, 연구소 세 글자 보내주시면은, 아, 여러분들이 우리 연구소의 영상을 보시고 문자를 남겨주셨구나, 제가 알수 있겠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개인 번호다 보니까 스팸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와요. 스팸 문자와 여러분들의 연락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반드시 연구소라고 보내주셔야 됩니다. 연구소라고 보내주신 다음에 이 자료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매매 기법과 타점 확실하게 잡는 방법 배워가시고 이 종목까지 잡아가셔서 이렇게 엄청난 수익률 챙겨가시면서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가셨으면 좋겠네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돈이 되는 정보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